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이투스 제인입니다. 3월 2주차에 나올 법한 토스 파트 5, 6 예상 문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총두 세트가 있었고요. 주말에 우리 주말 거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케이. 적중률은 97.5%였습니다. 무난했지만 감점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그 낚인 포인트들이 조금씩 이제 있던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파트 5부터 보시면 물론 둘다 안내 공지 문제이고 비슷한 듯 보이지만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세트 1도 세트 2도 사람들이 장소를 잘못 찾는다. 근데 이유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우리가 브로셔의 장소를 잘못 인쇄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치를 잘못 찾는다가 이제 문제였고, 브로셔에 잘못 인쇄가 된그 정보를 빨리 잘못했다는 걸 알리시고 맞는 정보를 전달하셔야 되기 때문에 separate flyers, 그냥 브로셔 전체를 인쇄하지 말고 낮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알리실 수도 있고, 안내 공지 다양한 수단 있잖아요. 그걸 쓰실 수도 있고, 또는 직원들을 시켜서 안내를 하실 수도 있었죠. 얘는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했겠는데, 일요일에 나왔던 문제는 인파가 많아서 사람들이 위치를 잘못 찾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는 그 지도를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위치를 찾지 못했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달라. 이런 식으로 조건이 이제 걸려 나왔기 때문에, 맵 말고 다른 안내 공지 그 해결책을 쓰시거나 아니면 직원을 시키자 굉장히 빛을 발했겠죠. 직원들을 시켜서 고객들을 어시스트하라고 시키자 해서 요 아이디어를 빛을 볼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포인트라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세세한 포인트가 달라서 해결책을 똑같이 갖다가는 고득점을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조건들 좀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퍼 6. 둘다 비즈니스였고, 첫 번째 세트는 굉장히 티피컬한 신이퀄이었죠. 구직자가 보여줘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뭐 옵션 3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업무 관련 지식 선택하셔서, 업무 관련 지식은 난농퀄인 거죠. 똑똑한 거예요. 우리 일에 관련해서 뭘잘 알아. 그럼 일을 잘하겠죠. 공약락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되니까. He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the interviewers. 왜 좋은 인상을 줄수 있는 거예요? 많이 아니까, solve problems quickly, work more efficiently, perform better than others. 쭉쭉쭉 풀어주시면 되죠. 이거 뭐? 선물. 선물 받으신 거죠. 네. 우리, 같이 공부하고 가셨던 분들은 기뻐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는 문제가 좀 짬뽕 돼서 나왔어요. Having a conflict 이란 표현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파트 6에서. Having a conflict은 트러블이 있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업무를 진행할 때, 그냥 충돌 좀 피하기 위해서 토론을 안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좀 충돌이 있더라도 토론을 하는 게 낫겠냐? 들이받을 거냐, 말 거냐? 글쎄요, 뭐 양쪽 다 답변은 풀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디스커션을 해야 서로, 요 표현 여러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nd an agreement. 얘가 합의점을 찾다입니다. 네.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일을 진척시킬 수 있지 않겠냐, 금융락으로 풀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덴농컬의 협업 아이디어를 좀 따다 쓰시고, 그리고 having a conflict, 우리 많이 언급했었는데 특히 문풀에서도 제가 좀 많이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따다가 짬뽕에서 쓸수 있는 적용이 가능한 문제였긴 했지만 우리가 풀어봤던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 하지만 소스는 충분히 많이 갖다 쓸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가 조금 더 체감 난이도는 쉬웠던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군요. 이번 주 문제 대비를 해보실게요. 파트 5는 문제를 아주 크게 꼬기보다는 세세한 조건들을 걸어서 우리 해결책의 고득점을 방해하는 그런 트렌드를 저번 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고 가시되 조건이 어디서 나오는지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립이 나오면 조건은 상황을 얘기하고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지가 원하는 해결 방향 얘기하기 전에 요 사이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한 3분의 2쯤 갔을 때. 근데 우리가 이럴 순 없잖아. 요 조건을 잘 들어주셔서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주셔야 고득점 내지 만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우리가 챙겨야 될 키워드를 좀 추려보도록 할까요? 안내공지 동료 저번 주에 두개다 나왔죠? 네, 동료도 이번 주잘 보고 가시고요. 내가 알리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저번 주는 알리고 싶은 정보가 명확했죠. 위치였잖아요. 그쵸? Post notice, make an announcement, 서면 안내,
말로 안내, 이메일을 보내시든 브로셔를 나눠주든 저번주에 못 썼겠죠. 그 브로셔 이미 잘못 인쇄됐다. 그 상황에서 이제 못 쓰겠죠. 배제하시고 적절한 수단을 선택해서 내가 알리고 싶은 거를 여기다 넣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번주는 위치를 찾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and inform the location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구체화가 잘 됐겠죠. 동료, 누군가가 뭘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교육 참여를 하고 독려하고 싶다는 등 아니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등등등 내가 걔한테 원하는 걸이 자리에 동사원형으로 넣어주세요. 직원들이 종이지 맡겼으면 좋겠어? We can encourage our employees to save paper. 종이지 맡겨줘. 이런다고 다 아끼나요? 아니죠? 네, 그들이 혹할 만한 것을 제공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알려주시면 동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판매 시 발생 문제에서 사은품이 똑 떨어졌다면 비슷한 제품을 주시거나 find another supplier who can supply the same gifts. 비슷한 또는 같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공급자를 찾아주시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고객 불만 요즘 얘가 많이 나왔었죠? 3단계로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잘못을 했으니까 apologize, 사과하고 상황에 대해서 explain, 설명하시고 이거저거 offer 퍼주실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아우 너무 해피해. 이건 아니지만 they would understand our situation. 우리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해 줄 거다. 그리고 기분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 문장 빼실 수 있겠습니다. 일반 홍보요. 방학 때좀 많이 나왔었죠. 홍보는 할인하고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실 때는 제품력에 자신이 있을 때 한번 써보게 하고 싶을 때이 아이디어를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 무료 체험 기간 제공하고 기간 후에 만족하면 구매 확정할 거야. 이런 아이디어. 그리고 전단지는 광고를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못하게 하는데 인지도는 높여야 된다. 우리 뭐 제품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쓰실 수 있는 수단입니다.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알리고 싶은 거, 홍보하고 싶은 거이 자리에 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돼갈 수 있을까로 대부분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저녁에 손님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신제품 초콜릿만 말고 녹차 맛 이거 어떻게 잘 팔리게 할수 있을까? 이런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맞게. 딱 맞게 해결책을 주셔야 돼요. 그냥 할인하면 안 되고 저녁에 고객을 끌어모으고 싶으면 저녁에 할인하셔야겠죠? 그리고 A 제품 말고 B가 잘 팔렸으면 좋겠어. 얘는 원래 스테디셀러가 잘 팔려. 그러면 얘만 할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렴한 걸 선호하니까 얘를 고르겠지. 이런 식으로 I think we should offer a discount on product B only. Since people prefer something cheaper, I'm sure more people will choose product B. 이렇게, 오케이? 해서 구체화를 잘 해주셔야만 고득점을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부족이 할때 보통 인력 못 뽑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여기 밑에 거 보시고 인력이 부족한데 못 뽑아. 그러면 현재 인력을 교육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조금 더 보수를 더 세게 주시는 거죠. 보수를 세게 주시고 또는 인력이 부족한데 못 뽑고 뭐 교육을 시킬 수도 없다. 이런 조건까지 심지어는 걸려서 최근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고객한테 셀프 서비스를 시키는 겁니다. 네, offer a special discount to those who do that by themselves. 그럼 뭐 셀프 서비스 하면 5% 할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무래도 인력이 좀덜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 잘 챙겨가세요. 그리고 문제야,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면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이 커뮤니케이션 수단 하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좀 해주라 또는 이렇게 하지 말아줘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고객이 자꾸 원치 않는 행동을 한다면 또는 고객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직원분들한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Have more staff members. 여기서 have 갖다가 아니고 시키다예요. 그렇죠? I think we can have more staff members. 이거 시키자. 내가 시키고 싶은 동사를 이 자리에 쇽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능력자. 업무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교육시키시고 인강 제공하시고 교육 자료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결책을 주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의 토스책 파트 5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슈가 아니고 이게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얘네를 갱생을 시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경력직도 좀 와줬으면 좋겠어. 해서 타 그룹에 참여를
정리하고 싶으신 거지. 듣기만 해도 헷갈리죠, 여러분? 결론은 문제인식이 정확히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 알고 가신다고. 그쵸? 얼만큼 구체화를 하시고, 얼마나 정확히 듣고 빼내시느냐. 전 듣기가 약해서요. 그거 어떻게 해요? 시험 봐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1분짜리 스크립을 1분에 다 깨야 잘 알아들어야 되나요? 아니죠. 스크립 구조 파악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어디 잘 들어주셔야 돼? 일단 조건은 뭐 제가 후반부에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거의 끝에 한 두세 문장에 얘가 원하는 해결 방향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거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명확히 들어주시면 적절한 해결책이 잘 찾아지실 겁니다. 끝부분에 완전 힘주고 들으세요. 네. 처음부터 차곡차곡 머리에 이제 쌓아가면서 들으시면 머리 캐파가 없어요. 내가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용량이 없어지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지워가면서 문제! 조건! 원하는 해결 방향!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며 잘 들어주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기타에서 의견수집 잘 보고 가시고요. 시공간이 부족하다, 시간 부족하면 extend, 시간 늘리세요. 공간이 부족하면 hold an additional session with the current room at a different time. 공간은 하나긴 한데 거기서 한 번 더 하시는 거야. 다른 시간대.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공간을 바꾸시면 됩니다. 더 큰 데로. 얼마나 심플해요. 근데 대부분 못하게 하죠? 우리가 제일 큰 공간을 쓰고 있잖아. 또는 우리가 We don't have any extra time to replace our room. 이런 replace를 못하게 하는 조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 잘 챙기셔야겠네. 그렇죠? 그리고 의견 수집. 누군가의 의견을 좀 모으고 싶다. 우리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고객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 이런 상황 뭐 등등이 나온다면 컨덕터 서베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말하면 별 소용이 없어서 이 뒤에 어떻게 푸실지 다음 장표에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거기서 고득점이 나니까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 데 모아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근데 다들 바쁘고 또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다들 한 데 모으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어떡하지? 그러면 미리미리 안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스케줄 조정을 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쵸? 미리 집 얘기하지. 그쵸? 미리 말하면 아무래도 스케줄 조정이나 또는 뭐 참여가 더 수월해지겠죠. Inform the schedule in advance. In advance. In advance. 챙겨내시고. 네. 이만큼 인력 중에서 누가 잘하는지 어떻게 뽑지? 라면 for the competition, 경쟁을 붙이시거나 추천받으시거나 have an internship period, 직접 일해보고 잘하는 사람 뽑자.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다. 신입 뽑을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 되게 옛날에 많이 나왔었죠? 한참 안 나오다가 최근에 나왔어서 제가 껴 넣었어요. 이렇게. 의견 수집 제가 자세히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군가의 의견이 궁금해서 뭐 어떤 거를 우리가 뭐 제공했으면 좋겠냐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면 ask about something 이렇게 가시던가 아니면 ask what kind of activities they want, ask what kind of compensations they want 뭐 이런 식으로 걔네가 어떤 타입의 something을 원하는지 물어보자. 물어보고 삥 끝내면 안 되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결과로 뭐 하실 건지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Based on the survey results, I think you can choose and offer activities, program. 사실 여기 들어갔던 거 여기다가 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가지고 뭘 어쩔 건지까지 문장을 빼주세요. 그리고 우리 제품이 마음에 안 드나? 우리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드나? 이런지 저런지 if 한지 물어보고 싶으실 때는 ask if they don't like any of our services. 네, if they're not satisfied with our product. 이렇게 해서 ask if. 이런 거 참 안 빠져요. ask도 아는 단어고 if도 아는 단어인데 내가 쓰고 싶을 때 잘 짜집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거 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입으로 좀 읊조리고 가십시오. 6 보실까요? 저번 주 비즈니스 많이 나왔죠? 교육 나올 때 되지 않았나요? 네, 1, 2, 5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 주로 많이 쓰였던 빈출 아이디어들 제가 출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육 같은 경우는 한 문제당 빈도가 굉장히 낮죠.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문제랑 문제랑 겹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한 문제당 빈도가 적어도 교육 문제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소스들이 비즈니스는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업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야 된다. 거의 비슷한 그 맥락으로 가는데 교육은 뭐 항상 공부 얘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뭐 인성 교육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들이 좀 광범위합니다. 하여
굵은 소스들을 챙겨낸 다음에 내가 문제들을 적용시켜본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문제를 많이 보시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들 출연했으니까 잘 보고 가실게요. 기술이 교육에 미친 장단점, 핸드폰, 셀폰, 모바일폰, 컴퓨터,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런 거랑 교육이랑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장점, 인강 들을 수 있지. 응,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인강이 없었으니까 장점 맞습니다. 그리고 네, 아주 많은 study materials for free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 있잖아요. 네, 온라인 여러분 쓰실 때 얘가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되는데 아, 그런 거 귀찮은 거 말고 뭐 만약에 주어 동사, 나는 공부를 한다, I study, 이렇게 인터넷으로 공부해, 그럼 I study online, 온라인 상으로 공부한다. 좀 문장이 좀 어색하긴 한데 부사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싶다, 온라인 쇼핑해, I shop onlin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부사로 쓸 수 있으니까 on the internet, on the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 네, 온라인 편하게 쓰시면 좋겠어요. 네. So there are a lot of free study materials online. 또 문장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오케이. 단점, 게임에 동영상 봐. Students will waste their time. 아니면 they will not focus on their studies. Focus를 안 한다. 그리고 wrong information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하면 learn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 배울 수 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거 제공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다들 요거 한 문제, 요거 한 문제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챙겨가시고요. 하나 집어서 좀 보면 1대1 튜터링을 학교에서 제공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한 반에 학생 수를 줄여버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요런 맥락이거든요. Students will get more attention from the teacher. 그쵸? 아무래도 소수 그 수업이 더 비싸기도 하고 왜? 어텐션 많이 받으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배우고 피드백도 많이 받고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한다. So learn better. 그 다음에 perform better. Ask questions and get answers right away. 질문하고 대답 얻어내기도 훨씬 더 쉽다. 너무 대형 강의다. 막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아 이러면 이런 장점이 있구나. 핵심 아이디어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과 동거하시면 get financial support. 생활비가 굳고 반면에 혼자 살면 아 완전 comfortable. 편합니다. 유학 가면 I can learn foreign languages. 하지만 it's difficult to catch up classes. 왜? Because I need to study in a second language. 외국어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애들이 잘했을 때 뭔가 something을 잘했을 때 돈으로 보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They will get motivated to study harder. 동기부여 받겠지. 근데 돈으로 보상하는 거 별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면 They will not study by themselves. I think they should get motivated by themselves. 이렇게 해서 둘 다 동기부여 아이디어를 가지고 양쪽 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퀄리피케이션 물어볼 때 있고 호랑이 선생님의 장점 애들이 focus more. 왜? 무서우니까. 근데 not friendly 하니까 뭐 하나 물어보기 불편해. It is difficult to interact with the teacher. 네.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이 필요합니까? 그들도 그들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improve를 할 수가 있겠죠. 교육의 퀄리티를 아니면 클래스의 퀄리티를. 그래서 이렇게 장점 또는 아 선생님들 무슨 교육이에요? They're already busy with their own classes. Also I think they're already qualified to teach their own students.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동의비동의 양쪽 다 챙겨가세요. 오케이. 소스들을 챙기셨고 비즈니스 보실게요. 이것만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 요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디벨롭을 시키시고 얘네를 짜집으셔서 질문에 집중을 해서 말이 되는 답변을 해주셔야 결국에는 질문에 대한 내 의견을 말을 해야 답이 되는 거고 그 의견을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구체화를 하시고 내 의견에 대한 근거를 들어주셔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소스고 기본 아이디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건 소스다. 갑은 누구야? 갑은 여러분이죠. 그걸 내가 잘 버무려서 진짜로 내 의견을 전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장 쓰지 뭐 쓰셔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명확하게 질문에 대한 의견을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운 거 우 갖다 붙이지 마시고 네 오늘따라 제가 잔소리가 많은데 배운 걸 우 갖다 붙여서 틀리게 만들려고 내는 문제들이 요새 많아요. 네.
절대, 그러니까 계속 질문에 집중하기. 네, 여기까지. 자, 비즈니스 토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맥락. 임직원이 어떤 덕목을 갖추어야 하는가? 지식 경험류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면 난농커리라고 제가 묶어놨고, 그러면 문제 해결을 잘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성과를 잘 낸다라는 스토리라인이에요. 많이 쓰일 수 있는 소스니까 챙겨내시고, 사회성이 좋다면 협업이 원활하고 업무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입니다. 리더가 굉장히 잘났다면 팀원들이 배울 수 있고, 배우게 된다면 더 일을 잘하는 인력이 됩니다. 쉬니까 저번 주에 나왔죠? 이렇게 문제 나온다니까요. 네. 뭐 fast learner, knowledge, 저번 주에 knowledge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qualification이 있다면 he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interviewers, to others. 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야? 얘랑 여기랑 엮어줘야죠. 그렇죠? fast learner면 because he can prove that he can learn work skills faster than others. 일이 빨리 배워. 그럼 일 효율적으로 하겠죠. 그럼 일 잘하겠죠. 성과 잘 내는 거죠. 이렇게 디벨롭.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취직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뺄 수 있겠습니다. 계획성 컬도 예, being organized. 최근에 나왔었죠. 체계적인 사람, 관리 능력이라고 묶어두시면 되겠고, 관리 능력, 일을 좀 계획성 있게 착착착 진행하는 사람은 계속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쵸? 아, 나 지금 뭐 해야 되고, 내일 부장님 뭐 시킬 거니까, 지금은 엑셀 말고 PPT 해야지. 이게 make a right decision 하는 거죠. 그때그때 의사결정을 잘 하는 거. 그리고 plan ahead for work, 일을 미리미리 계획한다. 이건 직관적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계획성 컬이 있다면, 관리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이유로 일을 잘한다 스토리라인입니다. 열정 컬 추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해석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will은 의지잖아요. willingness to take risks, 얘는 위험이죠.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능력. 아, 우리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 한번 해봅시다. 도전, 막 파이팅 넘치는 그런 이미지랑 여러분 연계해 주세요. 왜? 해석이 잘 안 돼요, 요거. 네. 우리 뭐 도전해 보자.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도 한번 해 보자. 요런 사람들, 열정적인 사람들, 자신감 빵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성과를 잘 내느냐? They will work with an active attitude. 완전 적극적이죠. 막 파이팅 넘치니까. 왜 근데 액티브 하냐면 진짜 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속마음 몰라도 논리만 맞으면 되니까. Also he would feel responsible for his work. 일에 책임을 느끼고 내일이라고 생각한다. 옆에 사람들이 막 다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좀 덩달아 좀 으쌰으쌰 하게 되는 거죠. So his attitude will motivate others to work harder. 동기부여 시키고, 그 김에 나도 좀 열심히 하게 됐어? 그럼 전반적으로 당연히 업무 효율성, 생산성을 또 높이겠죠? 네. 그래서 열정컬 패션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거니까 이런 거, 예, 리더십, 얘도 말 잘 안 풀리니까 이 스토리라인도 잘 챙겨주세요. 네, 추가해놨어요. 미디어 지인컬 표 보시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옵션을 골랐다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문장을 쓰실 수 있다. 예를 들어볼까요? TV 광고의 장점은 뭐예요? It offers images. So people would understand about products or services better in an easier way. 하실 수 있는데 라디오는 이미지를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고로 여기 X자를 쳐 두신다면 이것은 라디오 광고의 단점이 되는군요. 이렇게 확장시켜서 표를 활용을 하시고, 지인컬도 구매할 때 누구한테 뭐 제품 정보를 얻을 거냐, 고객 리뷰 가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지금 얘랑 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It is easy to get their information by searching information online. 온라인만 딱 키면 고객 리뷰 왕창 볼 수 있다. 그러니 정보 얻기가 쉽다. 수긍 가요. 그리고 reliable. 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리뷰가, 고객 리뷰가. Their information is based on their actual experience. 실제로 써본 거니까, 진짜 경험에 의거한 정보니까 믿을 수 있어. 물론 사이사이에 광고가 좀 껴있긴 하겠지만, 네, 이렇게 표를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키워드들을 입으로 좀 많이 읊조려 가십시오. 생활 아이디어, 온라인 쇼핑의 장점, 아니면은 at a store, shopping at a store의 장점, 이런 식으로 장점들이 써 있습니다. 얘를 부정문으로 바꾸시면 얘 단점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온라인 쇼핑의 장점 뭐야? I can compare a lot of products and choose the best item for me. 이 맥락인 거죠.
그쵸. 완전 많은 제품을 한 큐에 되게 빠르게 비교해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라면 직접 못 보죠. I can't see or try the product in person. 이렇게 부정문을 바꾸시면 온라인 쇼핑의 단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또 확장해서 이 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게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냐. 뭐, 스테디 퀘스천이죠. 빈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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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래서 더 많은 고객들이 그 스토어를 찾을 것이고 이 스토어가 succeed 할 거다. 결론을 그렇게 잘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문풀 들어갈까요? Part 6에서 우리 교육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실 건데요. 질문 보니까 Do you think children should take part in cultural activities such as visiting museums or art galleries for their education? Why or why not? 애들이 교육을 위해서 말이야,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까요, 말까요?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우리가 챙겨놨던 아이디어들을 좀 짜집어 본다면, 이거, 책상에 앉아가지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보단 재밌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풀수 있고, 리프레쉬 할수 있어서, 아이들이 결국에는 다시 본업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액티비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직접 보니까, 책에서 뭐 유물 보고 막 이런 사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박물관이나 아니면 진짜 막 예술 작품 같은 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아니면 어떤 뭐 cultural activity 이런 거막 진짜 참여를 했어요. 경험을 해봤어. 그러면 기억에도 더 남고 더잘 배울 수 있겠죠. 경험으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그러니까 가야 될것 같아. 이렇게 take part in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응, 참여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동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들 제가 영어로 안 써놨지만 내가 최대한 뿜을 수 있는 만큼 여러분 뿜어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지금 많이 뱉어내는 거에 좀 포커스를 줄게요. 준비 시간 15초, 답변 시간 60초 맞춰서 실제처럼 시험장 빙의하시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문제 잘 풀리셨어요? 네, 의견이야 카피하시면 되고 내 생각엔 take part in 해야 될것 같아. 이유가 몇개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참여하면 여기까지는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애들이 참여하면 they can 하고 동사 좀 찾아주시면 되죠. They can learn more about histories and various cultures. 네, culture 뭐 cultural activities 참여하면 더 배울 수 있는 거고, 히스토리는 여기 뮤지엄이 나왔으니까 역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겠죠. 이 하얀색 글씨는 뭐 들어가면 좋지만 근거 문장이 여기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왜? 왜냐면 people learn more from personal experience rather than from books.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경험해 보는 것이 아무래도 더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가 얘에 대한 근거입니다. 많다 싶다? 그럼 이거 하얀 거 빼세요. 두 번째로. 이런 거는 enjoyable experience. 즐거운 activity가 될 것이고, 이런 거 하면 relieve stress 하게 되고, this situation, 마무리 문장 하실 때 요거 주어로 잡으면 편하잖아요. 이러한 situation은 질문을 만족시키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냐며. 그러니까, 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의
본인들의 교육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this situation will help them focus on their studies. 요래 가실 수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완성도 높게 답변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해준 문제는 다 내 걸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우리 풀어봤으니까 다시 한두 번 입으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큐의 목표 달성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 보시는 분들 화이팅! 네,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